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과콜라TV입니다. 작년에 이 문경 쪽에서 한 과수농가께서 착색이 아주 우수하고 당도가 좋고 열매 크게 상당히 굵은 농가가 있습니다. 그 과수원에 방문해서 말씀을 한번 들어보고 특히 칼슘 면면시비와 마그네슘 면면시비, 미랑옷의 중요성, 또 개화기 전후의 어떤 면면시비에 대해서 전문 박사님을 모시고 잠깐 말씀을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또 1년 만에 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이 지역에 온다는 소식을 듣고 저도 불협에 달려왔습니다. 예. 오늘 같이 현장을 다니면서 이 시기 또는 연간 사과농업에 있어 가지고 뭐 비료 연민시비라든지 토양시비라든지 또 엽색 관리 이런 거에 대해서 좀 귀한 말씀을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원래 그 적합품 많이 들어갔습니까? 어떻습니까? 예, 많이 들어갔어요. 작년보다도 더 많이. 같은 면적 비교해서 그렇습니까? 예, 그리고 올해 또 밭도 좀 늘었고요. 예. 올해 열매가 많이, 생각보다 많이 열었어요.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아이고, 예, 1년 만에 또 뵙습니다. 반갑습니다. 이 홍로지요? 예, 홍로, 예. 홍로지, 아이고, 현재 보통 보면은 원래 냉해 피해가 많아가지고 이 배꼽 부분에 예. 예, 동독이 발생되고 현재 또 열과 현상, 예, 그런 게 상당히 많습니다. 이 예. 열매가 배꼽이 하늘을 향해 있으면 대부분 냉해피를 원래 많이 받았는데 예, 예. 이 배꼽이 하늘을 향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밑자리가 깨끗합니다 보니까 아, 예. 예, 전체 이 결실도 상당히 잘 됐고 예. 상황이 좋습니다. 홍로는 몇 평 정도 됩니까? 여기가 홍로가 한 600평 되지. 아, 나무 나이는요? 한 11년. 11년 됐고 예. 아, 여기 현 잎색도 좋고 예. 후지도 이제 보니까 상황이 상당히 좋습니다. 예. 개화기 전 후에 특별히 뭐 방지하신 게 있습니까? 관리하신 게 있습니까? 아, 포르테. 개화 전쯤에서 한번 뿌리고 이렇게 폈을 때 두 번째 뿌리고 예. 또 그때 서리가 두 번 왔어요. 얘가 엄청 왔어요. 서리가 그래갖고 한 번 더 뿌려 세 번 뿌렸지 그러니까. 아, 세 번요. 그거 뿌렸더니 이게 꽃대가 길어지고. 아, 꽃대 길어지고. 사과가 좋아진 것 같아요. 여기 인근의 가수원은 상황이 어떻습니까? 냉해 피해가 그렇게 좋은 편 아니에요. 아, 이거 냉해 피해 받았네 그죠? 네, 냉해 피해 받았는데 제가 중요한 거는 포르테 두 번 치고 낭조 한 번 더 친 게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아, 그렇다고요? 예. 아, 저도 그걸 많이 강조하긴 했는데. 예, 예. 실제 많이 따라 하셨네, 그죠? 박사님 하셨는데 대했지, 내가. 원래 두 번만 치려고 했는데. 예. 아무래도 미심쩍더라고요. 한 번 더 쳤어요. 근데 그게 타이밍이 참 좋았던 것 같아요.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 5월달 현재 와보니까 이 부사 홍도 상당히 상태가 좋습니다. 깨끗하고. 고맙습니다. 예, 천만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고. 박사님 덕분이죠. 이 스포 타입 홍도는 5월 말까지 속교성 비료를 예. 이 정도 나무가 되면은 좌우로 하루금씩 시비하시면은 아. 이 과일 비대에 도움이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열매 이 사이즈도 크고 과피 전체 상태를 보니까 이 동목 피해가 전혀 없네 보니까. 그렇습니다. 지역 같은 경우에 원래 서리 피해가 상당하다고 이야기를 듣고 제가 주변에 돌아다녀 봐도 서리 피해가 상당합니다. 대부분이 중심화를 갖다가 서리로 해가 다 날리고 과실 수정이 좀 잘 안 됐는 편인데 지금 현재 여 밭에 와 보니까 중심화 수정이 상당히 잘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꽃대도 상당히 길게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꽃대가 길게 빠져줘야지만 나중에 대과를 생산할 수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지금 과형도 상당히 괜찮고 잘 수정이 잘 된 형태입니다. 원래 뭐 이바 같은 경우에 제가 서리가 좀 많을 것 같아서 개화 결실 보조를 꼭 하시라 하시고 아. 추가로 좀 더 하시라라고 이야기를 드렸는데 아, 예, 예. 딱 마지막에 그 개화 결실 보조를 하셨는 것 같습니다. 아, 잘 맞았네 그죠? 개화 결실 보조에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만 자기 밭에 맞는 것 같아 잘 쓰시면은 이렇게 결실도 잘 되고 꽃대도 길어지고 이래서 차후에 이제 과실 생산에 상당한 그 도움을 줄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이 보면 꽃대가 상당히 길어졌죠. 그다음에 아, 여기도 보면 기네요. 꽃대가 상당히 깁니다. 아, 정말 기네 이거. 사실 그렇게 흔한 꽃대 길이는 아닐 겁니다. 정말 길다. 예,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아, 기네요. 예. 과형도 상당히 괜찮습니다. 과형도 이쁘고 예. 이 대과 형태인데 언제 이거? 예, 대부분 다 나중에 이게 탁 늘어질 거 아닙니까 이렇게. 그렇습니다. 예. 대과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지금 이제 개화 결포에서 초기에 이제 수정이 다 이루어지고 이제 적과를 이제 거의 마무리하는 그런 시기가 되겠습니다. 적과를 마무리하고 나면은 물론 뭐 농약을 어떻게 치시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시겠지만은 초기에 이제 수세가 좀 떨어지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비료를 갖다가 조금 추가적으로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이 후지 같은 경우 지금 이제 이 과원 같은 경우에는 추가 비료를 갖다가 굳이 안 하셔도 충분한 만큼 수세라든지 이런 것이 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안 하셔도 되고 이바 같은 경우에는 제가 미량원소 시비를 추천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미량원소를 작년 가을에 하시고
올 봄에도, 이런 봄에도 밀양운수를 두 번을 하셨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또 여름에 또 한 번 더 나와보고, 밭에 나와보고, 밀양운수가 여름에도 추가로 더 필요하다면 제가 시비를 추천드릴 예정입니다. 일반적으로는 밀양운수를 2회 정도 추천을 드리지만은 경우에 따라서는 추가적으로 한 회 정도는 더 살펴하는 것도 사실 과원에서 상당히 나중에 착색을 내고 이럴 때 상당히 도움이 되기 때문에 또 과일 맛도 좋아지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추가로 제가 생육기 중에 한번 나와서 한번 더 밭의 상태를 평가해보고 추천을 드릴 예정입니다. 이 밭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로 상태는 상당히 좋습니다. 이런 밭을 참 보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저 밭을 좋네 보니까. 보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전체적으로 과형도 좋고 잘 이뤘습니다. 적과도 잘 이루어졌고 중심화 수정도 잘 됐고 과형도 이쁘고 꽃대도 길어졌고 뭐 더 이상 뭐 나무랄 만한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만 조금 전에 이제 과원주께서 물으셔가지고 추가 비료에 대해서 물으시길래 요 후지 같은 경우에는 하지 마시라고 제가 추천을 드렸고요. 나중에 뭐 생육기 중에는 어떨는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비분이 약간 떨어진다면은 추가로 연미시비 정도로 한번 정도 더 하실 수 있는 그런 걸 추천을 드린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예. 기비로 형태로 땅으로 주는 형태는 하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에 계속 유박이나 퇴비 같은 거는 조금 이렇게 자제를 하시라고 이야기를 드렸고요. 밀양운수 중심으로 시비를 하시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앞으로 이제 보면은 이제 엽색을 지금 현재는 엽색이 상당히 좋습니다. 엽색이 상당히 좋은데 아, 상당히 좋네요. 네, 상당히 좋습니다. 두껍고 연하고 그렇습니다. 예. 이게 이제 6월달 접에 들면서부터 약간 떨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때 엽색을 봐가지고 엽색이 조금 부족하다 싶으면은 전문 그 마그네슘 제재들이 있습니다. 마그네슘 제재들이 이제 그냥 마그네슘만 녹여난 형태의 제형이 아니라 여러 가지 기능성을 넣어나는 그런 형태의 제형을 사용을 하시면은 훨씬 더 후기 생육을 담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마그네슘 제재 시비를 생육기 중에는 꼭 추천을 드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현장에 다녀보면 이 과도하게 이 비료를 많이 주면 계십니다. 네. 그럼도 마찬가지고. 네. 그럼 앞으로 많이 지향을 해야 되겠죠. 좋은 사과를 따기 위해서는. 현재는 뭐 좋은 사과를 하면은 우리가 보통 이제 대과 중심의 사과가 이제 좋은 사과라고 많이 이야기하는데 현재는 그런 트렌드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예. 물론 가을에 이제 추석이 있기 때문에 대과가 좀 중요시 여겨집니다만 그것보다는 오히려 부가가치를 거두려면은 색깔을 잘 나게 만들어줍니다. 그 색깔 중심의 과수 재배 형태, 또 맛 중심의 과수 재배 형태가 됩니다. 왜냐하면은 색깔이 나지 않으면 대과가 되더라도 가격을 별로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 두 번째는 과실의 맛이 줘야지만 그 재구매가 일어납니다. 요즘 같은 경우에는 공판장에 이렇게 출하하시는 분도 많이 있습니다만 다이렉트로, 다시 말해, 소비자와 직접 어떤 거래란, 뭐 인터넷을 통하다든지 아니면 전화를 통하다든지 이렇게 해서 직접 거래를 하시는데 그런 분들은 재구매를 하는 거는 반드시 먹어보고 맛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맛이 있는 과실을 생산하기 때문에 좀 맛과 색깔 이 두 가지에 중점을 둬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대과보다는 그게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형태의 과실이 되기 위해서는 제가 누누이 이야기 드립니다만 밀양운수 시비를 중요하다. 그 다음에 질소 시비를 줄여야 된다라고 이야기 드리고 질소 시비는 조금 내가 수세가 좀 떨어진다. 나무의 수세가 좀 떨어진다라고 재배하는 게 오히려 더 나을 수가 있습니다. 왜? 착색에는 그게 더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대과보다는 오히려 착색 쪽으로 훨씬 더 그 중점을 두셔가지고 아, 내 나무의 수세가 좀 떨어지는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셔도 오히려 착색에는 도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오히려 가시는 것이 물론 적절하게 맞추는 게 제일 좋습니다만 그게 아니고 한쪽으로만 치우친다면 오히려 그것이 더 낫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착색 중심으로 사과를 재배하셔야 된다. 그래서 절대 계속 연용해서 퇴비라든지 유박 같은 걸 뭐 보조를 받아가지고 뿌리시는, 많이 뿌리시는 분인데. 문제가 많은 것 같아요. 예, 절대 그렇게 하시면은, 차가 색깔 내는데 상당한 그 무리가 따릅니다. 또 여름에 비도 많이 오고 이러니까. 예, 맛도 없어집니다. 예, 맛도 없어지고. 그래서, 그, 맛과 색깔을 갖다가 하기 위해서는 절대, 그, 유박과 퇴비를 너무 과용해서 또 연용해서 매년 연용해가 이렇게 하시는 분인데. 안 된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 제가 누누이 그 포장에 나가면은 다, 대비하셨습니까? 유박하셨습니까? 물어봅니다. 예, 그걸 절대 하시면 안 돼요. 하시면 안 돼요. 좀 부족하게 가는 게 좋습니다. 다소 부족한 게 좋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이 마그네슘. 참 제가 봐도 이 엽색이 참 마음에 듭니다. 예, 지금 아주 보들보들 연두색이 나면서 잎은 두껍고 해서 이 당도와 착색이 많이 기여하는 잎이다. 이제 드는데 우리 마그네슘 연면시비를 잘 하지 못하는 농가도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마그네슘의 그 역할의 중요성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려볼까요? 예. 마그네슘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엽록소를 만드는 재료입니다. 그 엽록소가 어떤 화학적인 골격에 그 골격 안에 들어가는 구조인데 마그네슘이 부족하면 엽록소를 만들어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 엽이 충분한 녹색의 빛을 나타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녹색 빛을 나타내지 못할 때, 지금은 아닙니다만 주기 한 6월경 집어들어서 엽색을 잘 관찰하셔가지고 좀 부족하다 싶으면 반드시 마그네슘 제제를 옆면 시비하시고, 그냥 마그네슘만 옆면 시비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마그네슘 제제가 잘 제형화되어 있는 것들이 맞아요. 그 옆면 시비, 우리 토양 시비, 해가지고 물숨을 딴 말이 1.5, 2kg를 옆면 시비하는데, 그 흡수율이 제가 봤을 때 떨어지는 것 같은데, 일반 토양 시비용 가지고는. 그래서 제가. 옆면 시비 전용도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옆면 시비로 전용으로 만드는 제형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단순하게 마그네슘만 물에 녹여나는 그런 형태의 제형이 아니거든요. 물론 뭐, 나오는 회사들마다 조금 차이는 있겠습니다만은, 그걸 다 검증되어 있는, 예를 들어서 뭐 농협이나 가시면은 잘 처방하시는 분, 그 제품의 특성에 대해서 잘 아시는 어떤 전문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 조언을 꼭 구하셔가지고 마그네슘 제형으로 잘 그 만들어진 형태의 제형, 그런 것들을 사용하시는 게 좋겠고, 그냥 내가 그냥 마그네슘 물에 녹여서 뿌린다. 물론 그것도 뭐 효과는 있습니다만 그 효과가 조금 떨어집니다. 그래서 내가 양질의 농업 생산물을 갖다 얻기 위해서는 그런 잘 그 맞춤형의 어떤 제형이 되어 있는 그런 형태의 제형을 충분히 그 검증되어 있는 농업의 어떤 그 전문 처방사인데 조언을 구하셔가지고 그런 제품을 갖다가 처방하시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연간 뭐 한 몇 회 정도 살포하면 좋겠습니까? 장마전에 주로? 마그네슘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장마기에도 뿌릴 수 있습니다만 그렇죠. 장마기, 그리고 장마기가 접어들기 전 반드시 1회 정도는 하시고 수세를 봐가지고 또 엽색을 봐가지고 그 추가로 이제 장마기에도 한두 번 정도 더 하실 수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 6월 정도부터 이제 아마 우리가 마그네슘 제제를 채야 될지 안 채야 될지를 판단하셔가지고 채야 된다면은 적기에 치실 수 있도록 그렇게 그 처방사인데 그 조언을 들으셔가지고 적절한 제품을 갖다가 사용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예. 지금 그 꽃이 피고 난 다음에 유곽인데 이때 무렵에 이 열매에 있어가지고 칼슘 요구도가 상당히 높죠.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칼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봄철이라든지 겨울철에 이제 땅을 통해서 석회를 시비를 합니다. 이 석회라는 물질은 땅에서 이제 충분히 물에 녹아서 공급이 되어지면은 나무의 수채, 뿌리라든지 줄기라든지 잎 쪽으로는 상당량 그 칼슘 공급을 하는 데에 상당한 도움을 줍니다. 다만 이런 쪽으로 이동해 온 칼슘이 이 과실 쪽으로 이동을 잘 안 합니다. 재이동을 잘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과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이 옆면 시비를 통해서 과피에 반드시 칼슘이 맞아줘야 됩니다. 그래서 칼슘의 옆면 시비는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 땅으로 칼슘도 공급하고, 물론 석회 형태로 공급하고, 옆면으로도 반드시 그 전문 제재를 갖다가 살포를 하시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지금 칼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제 엽을 통해서 들어와서 이렇게 이동하는 것이 적고, 또 이게 옆면을 뿌려줘도 이 과실이 커 나가는, 즉 비대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지금 6월달 경우에는 아무리 우리가 공급해줘도 계속 부족해집니다. 그래서 칼슘은 주기적으로 밤마다 상태에 따라 틀리지만 보통 한 2주 정도에 한 번, 보통 빠르면 열흘에 한 번 정도 이렇게 칼슘을 생육기 중에는 계속 공급을 하셔야 됩니다. 또한 너무 후기에 치면은 잘 그 흡수를 좀 잘 못하기 때문에 대충 7월 전까지는 반드시 한 2주에 한 번 정도는 꼭꼭 옆면 시비를 하셔가지고 후기에 칼슘이 부족해지는 현상을 막아주셔야 되고,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 이 과실의 비대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그 빠르기 때문에 빨리 커져 나갑니다. 그 커져 나간 속도를 우리가 옆면으로 공급해 주는 게 다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자주 치셔야 되는 거죠. 그 치실 때는 우리가 여러 형태의 그 칼슘 종류가 있습니다만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많이 추천드리는 게 유기 형태의 칼슘이 복합으로 들어있는, 그러니까 유기태 형태의 칼슘이 여러 가지 한꺼번에 섞여서 복합적인 제형으로 되어 있는 걸 갖다가 하는 흡수속도가 굉장히 빠르고 이동도 잘합니다. 들어가서. 그래서 재이동이 잘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과 뿌려주는 것이 가장 좋겠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추천드린다라고. 칼슘 종류가 엄청 많다 보니까 맞습니다. 좋은 걸 선택을 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이상 함유된 복합 칼슘. 그렇습니다. 흡수도 중요하고 그죠? 그렇습니다. 뿌린 시기도 중요하고. 예. 몇 분씩 가십니까? 9명 왔습니다. 아, 며칠째 하고 있어요? 오늘요. 예. 오늘 6일 7일째 합니다. 열매는 어떻습니까, 보시? 열매는 좋아요, 충실하고. 네, 예. 많이 달리세요, 많이 달리고. 금년도기 홍로의 탄저병, 후지도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 갈색 무늬병이 상당히 전국적으로 피해가 심할 걸로 예측이 되는데. 아 예. 박사님 오신 대로 하고 또 열심히 나름대로 제가 열심히 했는데. 작년에 보니까 홍로에 보니까 예. 착색도 전국이 제일 빨리 났고 예, 예. 색깔도 아주 이뻤었는데 예. 맛도 좋았고 예. 예, 작년에 값은 잘 받으셨습니까? 네, 예, 잘 받았습니다. 잘했죠. 출연을 아주 멋지게. 여기 미량원소는 한 몇 번 정도 뿌리십니까? 1년에? 미량원소 11월 달에 뿌리고 3월 달에 두 번 뿌렸거든요. 아, 두 번 뿌리십니까? 예. 해마다? 그리고 30개 추가로 갖다 놨는데
6월까지 하면 되니까 박사님 여쭤보고 하려고. 그래 해보시니까 효과는 어떻습니까? 확실히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포르테를 두 번 치고 안 치려고 하다가 서리가 두 번 왔거든요. 힘이. 아 심하게? 예. 예 막 예. 물이 꽁꽁 얼 정도로. 그날 동네 놀러 가는 것도 내가 안 가고 우선이 세 번째 쳤어요. 상당히 중요하더라고 포르테가. 제가 보니 알도 굵지만 특히 열매 이 과경 꼭지가 예, 상당히 깁니다. 아 예. 예, 그 참 특이하네. 근데 이거는 제가 그동안 경험을 상해를 볼 때 포르테 그게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예. 과감히 꼭지가 길고 예. 사과 예뻐진 게. 예, 그럴까요? 예. 박사님 말씀 계속 잘 듣고 계속 잘 해야지 실천 잘 해야지 실천이 중요하니까. 예. 여러분 감사합니다. 사과 콜라 TV였습니다.